약간 할 때마다 좀 다르게 나오더라고요. 지난번에는 ESFJ가 나왔다고 제가 회사 직원들한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, 최근에 했을 때는 올해가 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특별히 생각나는 건 없어요. 아직 액땜 안 했다고 하니까 좀 뭔가 불안한 느낌이 들기도 하네요. 네. 제 취미라고 하면은 그냥 웨이트 트레이닝? 크게 없어서, 네, 요즘에도 그냥 네, 운동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. 약간 할 때마다 좀 다르게 나오더라고요. 지난번에는 ESFJ가 나왔다고 제가 회사 직원들한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, 최근에 했을 때는 INTP가 나오고, 다음에 한 번 더 하고 다음 인터뷰 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. 하트 많이 씁니다.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나 형들 많이 씁니다. 하트 예전보다 더 쓰려고도 하고. 핸드폰 벨소리. 저는 클래식을 좋아해서. 아, 모닝콜. 모닝콜 들려드릴게요. 지금 6시 29분이거든요 6시 30분에 맞춰놓을게요. 얘기하다가 울리면 제 알람입니다.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았었는데 다 비슷하긴 한데, 아무래도 제 알람 소리입니다. 클래식. 그 가장 최근에 했던 그 우리들의 블루스라는 드라마의 박정준이라는 인물이 지금의 34세 저와 되게 비슷하더라고요. 그래서 박정준. 의사나 변호사나 그런 역할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. 선배님들한테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신분이 좀 높을수록 따뜻하게 촬영할 수 있다고 얘기를 들어가지고 이왕 하는 거면 신분이 좀 높은 역을 좀 맡고 싶습니다. 물론 상을 받으면 너무너무 항상 감사한데, 그 중에서 그래도 아무래도 가장 감사한 상은 인기상이 아닐까. 팬분들이 직접 이렇게 주시는 상이니까 굉장히 기뻤었던 것 같아요. 감사했고. 하고 싶어요. 네. 무대에 서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,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꼭 다시 무대에 서보고 싶습니다. 제가 최근에 골프를 배우기 시작했어요. 요즘 너무 많은 분들이 시작하시고 또 막 예능 프로그램도 많이 나오고 해서 되게 재밌겠다, 나도 해볼까? 해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. 마음처럼. 근데 되게 재밌어요. 개인적으로는 짧은 머리가 좀 여러모로 편합니다. 머리 감기도 편하고 말리기도 편하고 스타일링하기도 편하고, 그래서 짧은 머리를 선호합니다. 열심히 하는 편은 아닌데 그렇게 안 하다 보니까 이제는 관리가 필요하더라고요. 일단 토너를 바릅니다. 수분크림 바릅니다. 듬뿍. 그리고 이제 크림 바르고, 매일 바르진 않는데 아이크림도 요즘에 이제 좀 주름이 좀 생겼더라고요. 끝. 도경수. 도경수 노래. 로즈. 어제도 들었습니다. 어제 운동할 때 항상 그 도경수 노래로 시작을 하고 이 마무리 스트레칭을 도경수 노래로 마무리 했습니다. 도경수 안녕. 있습니다. 최근에 항상 제가 써보고 괜찮은 거는 추천해주고 사게끔 만들거든요. 스트랩이라고 이렇게 당기는 운동을 할 때 도움이 되는 그 장비가 있어요. 친구한테 이제 추천을 해가지고 영업에 성공했습니다. 가장 좋아하는 한식은 떡국. 떡국 가장 좋아합니다. 오늘 아침에도 차에서 이동하면서 먹었고, 촬영할 때도 아침으로 떡국을 굉장히 잘 먹고요. 절대 안 먹는 음식은 없는 것 같습니다. 네, 편식을 안 해서. 네. 저는 외로운 기분이 잘 안 들긴 해요. 그러니까 혼자 있는 거를 잘 즐기기도 하고, 이렇게 좀 여유가 있을 때 집에만 있을 때도 많고, 친구들이 뭐 너 안 심심해? 라고 물어보는데 저는 전혀 안 심심하거든요. 혼자 있어도 되게 바빠요. 뭐
뭐 밥도 3끼 먹으려면 부지런히 이렇게 차려고 먹어야 되고 운동도 하고 그러면 막 하루가 다 가버려서 외로운 생각을 많이 안 합니다. 저를 사랑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거든요. 우리 모두는 그냥 존재만으로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려고 하고 토닥여주려고 하고 사랑한다고 잘했다고 이렇게 얘기해주려고 요즘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. 근데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. 여러분도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계획은 아직은 없는데요. 간절히 바라죠. 팬분들 만나 뵌 지가 벌써 또 몇 년이 훌쩍 지났고 하루빨리 이렇게 얼굴 마주하고 눈 마주치면서 인사 나누고 또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. 올해 소망은 늘 그렇듯 별일 없이 건강하게 아랍에 계시는 팬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? 저는 여러분께서 응원해주신 덕분에 이렇게 건강하게 다시 인사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. 여러분도 항상 건강하시고 조만간 작품으로 인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작품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. 행복하세요. 감사합니다. 에스콰이어 구독자 여러분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안녕.